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오늘은 도라에몽의 비시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친구를 괴롭히는 퉁퉁이가 때리는 시어머니라면 비시리는 얄미운 시누이에 해당되죠. 그럼 비시리 탐구 생활 바로 시작합니다. 이름 왕 비실, 키 141.8cm, 몸무게 35kg으로 작은 키가 콤플렉스입니다. 11살인데 아직도 잘 때 소변을 못 가려서 엄마에게 자주 혼나기도 하죠. 자주 하는 말로는 3인용 드립을 치면서 놀러가거나 게임을 할 때 친구를 따돌리곤 합니다. 장래 희망은 패션 디자이너, 아빠 회사 물려받기. 특기는 무선 조종 장난감 조종하기, 아첨 잘난 척. 좋아하는 건 자랑하기, 친구 놀리기, 비시리가 키우는 고양이 치르치르. 싫어하는 건 퉁퉁이 노래, 퉁퉁이 음식. 능력치를 보시면 재력은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점수고요. 머리도 좋은 편이지만 특히 잔머리 굴리는데 특출납니다. 인성과 신체 능력은 5점에서 6점대이고 아첨 수치는 도라에몽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 중에서 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비시리의 재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비시리는 한 달 용돈만 1만엔으로 현재 가치로는 한화 약 100만원에 해당하죠. 아버지 인맥도 넓어서 방송국 PD,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친필 사인을 받아오곤 합니다. 집에 빈 창고를 개조해서 사촌 대학생 형과 프라모델을 만들거나 독립 영화를 촬영하는 취미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자랑하는 것만큼 대단하진 않고 허세가 많은데요. 콘도를 빌렸는데 에어컨이 고장난다든지, 연예인이랑 알고 지낸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제대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든지, 여행 가서 인성 터지게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가 집으로 돌아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한 번은 비시리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용 비행기, 잠수함, 호수 등을 가지고 있는 진짜 부자 빌 머니가 전화 본 적이 있는데요. 비시리가 질투해서 도라에몽의 도구를 빌려서 리무진을 사고 세계 최고 높이의 타워를 세우려고 한 적도 있었죠. 다음은 지능과 신체 능력인데요. 정확 그래프에 따르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슬이, 비시리, 퉁퉁이, 진구 순서로 종합 2위의 두뇌를 자랑합니다. 지능과는 별개로 잔머리를 아주 잘 굴리는데 한 번은 도라에몽에게 단팥빵을 미끼로 주고 나서 곤란한 요구를 하고 도라에몽이 거절하면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도 있고요. 네가 먹은 팥빵 돈을 물어대! 네가 먹은 만큼 돈을 내! 전부... 국내판 예능과는 달리 딱히 비실거리진 않고 운동도 남들 하는 만큼 합니다. 손재주도 좋아서 마술이나 쟁반돌리기 같은 장기도 가지고 있고요. 정확 그래프에 따르면 퉁퉁이, 비실이, 이슬, 진구 순서로 여기서도 2위의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비싸고 희귀한 물건들이나 무선 조종 장난감, 그리고 여행 갔던 체험담을 남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인데요. 이 때문에 진구가 맨날 도라에몽에게 도구를 꺼내달라고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죠. 작중에서 인성 터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퉁퉁이에게 아부하는 장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퉁퉁이가 고릴라로 변해서 노래 부르는 걸 봤어야 했는데! 아니, 넌 늘 고상하고 품위가 있다! 어른들 앞에선 예의 바르고 착한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진구에겐 이 차는 3명밖에 못 타, 티켓이 3장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항상 따돌리고, 심지어는 비디오 시청같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물건에도 이 비디오는 3명밖에 못 봐 라고 하며 진구를 어이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안해 노진구, 우리 찌르찌르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말이지. 헛소리 하지마 임마. 하지만 성격이 짓궂을 뿐 본질은 착해서 진구도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자의 효과로 인해 지금구가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놀렸던 걸 울면서 사과한 적도 있는 걸 보면 용서해주라. 그렇게 심각한 인성 파탄자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럴 용서. 비시리도 알고 보면 미국으로 입양 간 동생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어린 초등학생에 불과한데요. 좀 얄미운 감이 있더라도 진구처럼 지구를 멸망시킬 뻔하진 않았으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